안녕하세요. 중국어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밥살난 중국 수출 생태계 인건비 줄여서라도 버틴다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수출 생태계가 박살이 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개월 만에 수출이 증가했는데 중국의 오피셜이에요. 수출이 증가했는데 이는 허울 좋은 수출 급증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 업체들은 한숨을 쉬고 있죠. 현재 광저우에서 중국 최대 무역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내수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인구 감소의 상황으로 어려워진 상황. 이제 수출도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상황입니다. 수출업체 중 일부는 투자를 동결을 했고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아요. 주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일부는 인건비라도 삭감해서라도 회사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광저우에서 열리는 중국 수출입 상품 교역회 캔톤페어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기업인 인터뷰를 방송한 것입니다. 휴대용 가스버너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의 관계자를 한국 참가 업체로 인터뷰를 한 것이죠. 대외적으로는 한국 업체들이 참가할 정도로 괜찮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한국에는 중국 투자를 해달라라고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죠. 결국 중국의 수출길은 더 저렴한 동남아로 빼앗겨버렸고 호 시절은 다시 찾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박살난 중국 수출 생태계 인건비라도 줄여서 버틴다입니다. 16일 로이터통신은 남부도시 광저우에서 열린 칸톤 박람회의 분위기가 매우 가라앉았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3월 중국의 예상치 못한 수출 급증이 있었지만 이는 경제력 회복 때문에 수출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통제로 억제된 지난해 수출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 누적된 수출의 주문에 대한 수출이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수출 생태계가 완전히 박살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더 이상 수출 주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수출 업체들의 표정도 그리 밝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중국이 코로나 규제를 철폐하고 그리고 국경도 다시 개방한 이후에 열리는 첫 무역 행사라는 점이죠. 그런데 시작부터 어두운 기운이 이 박람회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가한 크리스마스 조명 생산업체인 타이저우 항지램프의 대표인 크리스리는 올해 현재까지 주문량이 작년보다도 30% 줄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수출의 규모가 줄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리는 작년에는 물류와 생산 차질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는 지방 정부가 문제 해결을 도와줬다. 하지만 이는 내부적인 문제다. 이제 우리는 외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는 우리에게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높은 전력 비용은 수요를 훨씬 더 약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올해를 전망했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격이 급등한 게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곡물 가격. 모두 다 아는 사실이죠. 곡물 가격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 특히 원자재 가격 중에 석유와 석탄, 그리고 LNG. 대부분 전력 사용에 사용되는 이러한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는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LNG를 수입을 굉장히 싸게 하죠. 러시아에서. 그리고 석탄 수입 마찬가지고 석유 수입 마찬가지고 한30%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수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비용은 수요를 훨씬 더 약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가뭄이에요. 지금 중국에 가뭄이 일어나서 지금 수력발전소의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는 전력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리는 회사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어 인건비라도 줄여 버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낮출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원가 개념을 일단 판매할 때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가하고 그리고 수익 개념이 들어가는데 수익을 최소한 낼수 없을 만큼 가격이 낮아졌다. 이 의미를 해서 이제 이 수익이 나지 않으니 이제 인건비라도 줄여서 이 회사를 버티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회사는 크리스마스 주문서를 받은 후에 9월부터 10월 사이에 해고될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미 해고가 예정된 근로자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이 회사는 굉장히 생산성에서 취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는 올해 소주량에 따라서 이 계약직 노동자들마저 더 일찍 퇴사를 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소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배기펜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인 중산시 리마톤 전자의 영업이사인 황친치는 1분기 주문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후에 비용 절감에 대해 항지 램프와 비슷한 생각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황은 우리 공장에서의 주문이 있을 때만 근로자들이 출근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주문량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이전에 일이 있으면 주말에도 초과 근무를 했지만 올해는 근로자들이 주말에 쉬는 일이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감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 도시인 닝보의 익명의 면도기 제조업체는 회사가 이미 직원들을 해고하였고 주문이 개선되지 않으면 몇달 내에 가격을 낮춰서라도 수출에 임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중국 제조업에 대한 나쁜 전망은 올해 중국 정부가 계획하는 1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계획에 적신호가 켜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떤 말이 나왔냐면 대학교를 졸업해도 취직할 곳이 없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상황이 어렵다라는 그런 말이죠. 결국 지금 중국 정부는 1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이면 오히려 퇴직하는 인구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이 1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력을 했었다라는 점이죠. 로이터통신은 많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수요 부진을 감안을 해서 올해 생산라인 개선에 많은 돈을 쓸 생각이 없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듯 생산라인의 개선에 더 많은 돈을 쓸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운 직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지금 세계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산업은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중국 내 기업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한 현상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가속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중국은 정책적으로 임금을 상승시켰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중국 내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임금을 상승시키면서 기술 집약적 산업을 자국 내로 유치하는 이른바 산업 물갈이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꺼내든 것은 바로 중국 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라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은 몰아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 특히 반도체와 같은 기술 집약적인 산업, 항공 우주 산업, 전자 산업 이러한 것들을 지금 키우겠다, 중국에서 직접 제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기초부터 끝까지 모든 산업재의 전반을 이렇게 한게 중국 제조 2025였죠. 그런데 임금 인상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을 중국에서 몰아낸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코로나19에 대한 지난 3년간의 봉쇄 정책으로 중국 내 공급망까지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는 기술 집약적 산업까지 몰아내는 효과를 발휘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부터, 그래서 트럼프 행정기 때부터 시작된 미중 갈등의 지속으로 엎친 게 덮친 격한세 가지 부분, 임금 인상, 그리고 미중 갈등, 코로나19 상황,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기업들이 중국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탈중국 대상 국가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가 대부분이죠. 중국 제조업 생산 기지 중 하나인 장쑤성 군산에서는 공장 10곳 중한 곳이 동남아로 이전한 곳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10분의 1의 공장이 중국을 벗어나서 동남아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원양해운 물류공사의 화위팅 웨이젠에서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더 저렴한 비용과 높은 품질에 보장되니 돌아오겠나. 다시 말하면 이곳으로 간 공장 자체가 더 저렴한 비용으로도 만들고 품질도 더 높아지니 이 동남아에서 만들어진 공장에서 주문했던 이 소비자들이 중간 역할을 하고 있던 이런 회사들이 다시 중국으로 주문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지금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20% 정도. 만약 수출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경제 회복도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내수도 코로나19로 인한 인구 감소로 현재 어려운 상황.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떤 영상을 올려드렸냐면 저기 물류가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물류가 줄어들었다. 물류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가 있다. 철도와 육로의 물류, 여기에 육로, 물류 육로 수송, 물류 육로 수송까지 지금 줄어들었다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구 감소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수출 침체가 이제 장기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산업 인력들조차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직원을 자르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면서 산업 인력들이 이탈 조짐을 보인다는 사실이죠. 이들은 기존에 받았던 임금조차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기 어렵고 팍팍한 상황까지 몰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 화물 트럭을 운전해온 루시는 좋은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수출은 많이 줄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줄었고, 지금 3월 달에 수출이 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수출이 늘은 것은 단기적인 수출 늘었던 것, 이전에 주문을 받았던 것을
아직 취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생산하고 보냈던 것인데 더 이상의 추가 오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그 오더 자체가 동남아시아나 인도 쪽 아니면 한국, 일본 쪽 이런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이 차츰차츰 인건비의 상승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렴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많은 부분들이 그런 현상이 있고, 이 인건비의 상승은 일부러 중국 정부 입장으로 계속적으로 올려왔어요. 최저 생활비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올려왔는데, 이 가장 큰 이유는 노동 집약적 산업을 중국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좀더 저렴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상황, 통제 사회, 그리고 미중과의 갈등, 높은, 이미 높아진 가격에 높은 세금까지 미국에서 두들겨 맞으니까, 여기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미국에 딱 들어갔더니 가격이 올라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물건을 받아들이기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사실까지. 결국 미국의 강력한 견제가 중국의 전자산업을 망가뜨렸고, 이 중국의 전자산업이 망가지니까 다시 중국 내에서 생산해서 이것을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결국 중국은 소비 국가로 남기고자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생각인데, 만약 중국이 숙이고 들어온다면 여전히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밖에 되지 못하겠죠. 이것을 아는 중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미국의 그들의 생각에는 폭정이에요. 폭정에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